좋습니다. 저는 불고기죠. 여름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1시간 반이나 연착됐습니다. 이렇게 연착된 적 많이 없었는데 중간에 공사 구간인지 1시간 반 정도 연착? 목이 물렸습니다. 아, 버스에서 손을 물었어? 아, 여기. 아니, 지금 그래서 연착돼서 7시에 도착했는데 아침 7시. 네. 호텔은 3시에 체크인이라서 일단 가서 체크인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나는 오줌 냄새 나는데? 이거는 역으로 들어온다. 한번 일로 와봐. start PPM, not right now. Yeah, but if you want for daily chicken, you have to pay 30 euro like that right now because it's too much daily. How much? Like 30 euro. 50, 30. 30? Exactly. Wow. Because you were staying like around 7 a.m. Like you have to pay for today price also, actually. It's half of today price. Because at 7 a.m. is too much early. But then the case if you want to pay with... 한다 갔다. 네. 한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쉬는 게 낫지 않아? 너 뭐가 결정해? 나는 상관없어. 30 좀 비싸면 비싸. Make it with 20 euros. With 20 euros I can make it. 20? Yeah. 20. 오케이. Okay. So, you want to stay here for business or for this? Leisure? Holiday. Like, holiday. Yeah, yeah. Yeah. Like for two nights, 8 euros. Yeah, yeah. Altogether. 80. Yeah, 20. 20. 20. 80. 80. Yeah, totally. Totally 28. Yeah, 20. Exactly. 친구가 잘 해줬네. 엄청 지금 슈퍼홀리지 지금. 어머, 지금 엄청 슈퍼홀리라고. 뭐 힘들까? 나를 위해 또 먼저 찍고 뭐 사진 찍어야지. 네. 여러분 보이셨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호텔 디셀도르프 오프 엄청 악평이 많이 있었는데 저렴한 곳이라서 하룻밤에 40유로입니다 2인실인데 이런 곳이 없어서 일단 예약했는데 일단 공간이 엄청 작아요. 들어오면 침대 하나 있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샤워실도 저렴한 데서 뭘 바랄까 싶지만 최소한 어쨌든 이 침대 시트랑 이불은 갈아져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뭘 하고 있어요? 여기 방 길을 바꿔줬습니다. 어제 노셜 마샬이 글렌업 서비스하는 직원분인데 한 45개 방을 청소했 실수한 것 같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바꿔줬습니다. 바로 한 방이거든요. 이동해보고 이 키는 갖다 줘야 됩니다. 가는데 거기도 이상하면 혼나지? 아니 여기 장점이 모로코 출신 직원이 친절하다. 아, 모로코 사람 같게 돼. 네. 그거밖에 없고 정결도 엄청나자. 저 남자 직원 엄청 센스있고.
호텔이 지저분해서 밑에 내려가 다시 말했더니 바꿔줬습니다. 청소가 45개나 청소하느라고 하나 빼뜨린 것 같다 이러면서 바꿔줬는데 아까의 그 좁은 방과 다르게 굉장히 큰 방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마 거의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같았대 방을. 그쵸? 의자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좋은 방으로 해줬는데 저는 키 갖다주고 네, 올게요. 키를 다시 갖다주고 가야 됩니다. 거기 바꾼 방이 좋은 걸로 봐서 그 친구가 말했던 대로 청소 담당 직원이 45개나 하느라고 실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저희는 오히려 그 청소가 안 돼 있는 바람에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방을 얻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아시안 쪽 여기 태국 음식점이나 타이 차 뭐야 야 어떻게 대마초를 합법을 시킬 수가 있냐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마초 합법인 거 말고 또 합법인 거 있어? 어는 뭐 유럽에? 안녕하십니까 로지투입니다. 우리는 K마트, 아, 식자재마트 갑니다. 네. 안전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반? 아, S반. 네, 지하철. 타고 갑니다. 안전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예. 여기, 이거 타고 가는 건가? S반. 여기 바로 보구나. 중앙역이구나, 이거. 티켓 머신 있습니다. 티켓 머신. 안 찍어도 우리 된다. 그 여기에서 베를린 여기 베를린 역에서인가 뭐 끊었을 땐 바로 옆에 그 게 있었잖아요. 펀칭 기기가 있었는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그거 한번 검색해 볼게. 지금 몇 시예요? 2시 33분 맞아요? 2시 35분. 그럼 맞아 이거 지금 찍힌 거야. 뭐 하루 동안 쓰는 거니까. 하루 동안이야 1회. 맞아요 그럼 이거 시간 얼른 가요. 이거 맞아. 가자.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독일 1회권 티켓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베를린보다 좀 더 비싸서 1인당 3.4유로인데 제가 어제 숙소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1회권 끊어도 90분간은 환승할 수 있어서 여기 2시 33분에 됐으니까 90분 동안 중간에 환승해서 어떻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또 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혹시 틀릴까봐 다시 알아보니 이게 환승을 몇 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역방향으로 다시 오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와인마트 찾으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인증샷 하나 찍고 가자. 가을 날씨가 아주 개척합니다. 개척합니다. 예. 피청 이런 거 진짜 옛날 사람들 쓰는 거 아니야? 피청. 청산 삼바. 알았지? 쾌청청. 감사합니다. 원래 하던 시리즈가 있고 또 새로 다른 시리즈가 있거든. 쾌청청 어디서? 우와. 뭐야? 우와,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지. 예쁘다. 야, 딱 내가 생각했던 유럽의 집. 예뻐. 자연스럽게 일로 지나가 보세요. 살짝 여기 약간 의식하면서.
가고 한가롭네. 너무 예쁘다. 아빠 여기 서보세요. 아무 오케이. 하나, 둘. 예쁘다. 이제 거실 다 왔고요. 여기 보이네요. 와인마트라고. 뭐야? 아, 여기도 봐봐. 화창하다. 엄청 크네요. 코는? 큰 편이래요. 와인마트. 짜잔. 짜잔. 카트도 있습니다. 네, 카트 여기 앞에 있고요. 여기 앞에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트. 와이마트 실내 들어왔고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한국말 엄청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걸 하나 살까? 불닭소스? 불닭소스? 응. 어, 그냥 면만 수급해서 먹었네. 근데 할랄이다. 그래? 어, 있어 있어. 아, 그렇네. 어, 불닭소스도 할랄이네. 어, 이런 것도 좋다. 김치국수. 떡볶이. 떡볶이 양념. 제육볶음 양념. 이거는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춧가루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 사야겠습니다. 간편 닭곰탕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끓는 물에 여보 이것도 괜찮다. 쌀 수급이 원활하신 분들은 이런 간편 닭곰탕 끓여갖고 이것도 괜찮은데? 와 진짜 양념들 없는 거 없고요. 팥죽도 있어 심지어. 카레 카레. 숙소를 잡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카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보. 무. 여보. 여기 진짜 좋다. 2.41유로 1.34 이런 거는 오이고추. 이거는 꽈리고추. 이쪽 청양고추 있습니다. 청양고추. 어, 여보. 여보 고기김치도 있어요. 와이마트에서 쿠쿠 있습니다. 쿠쿠 밥솥은 쿠쿠. 여기 이제 라면 코너에요. 라면 코너 쫙 있습니다. 신라면 하나에 1.19더라고. 근데 내수용은 1.39야. 아 그래? 응. 내수가 외국 건 같다. 여기 현지 공장이 아니라. 여보. 내수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거고 저렴한 건 현지 공장. 아, 짜파게티 하나에 1.39. 1.39고요. 열라면은 1.19. 있습니다. 번들은 이렇게 있고요. 나는 짜파게티보다 진짜장이 맛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번들은 4개들이 6.99. 점심권 평소에 잘 안 먹는데 닭게장 사발면 있어서 할랄이 또 아니어가지고 아내랑 저랑 하나씩 먹기로 했고요. 다음에 사리면. 사리면. 라면 수프 있잖아요. 그래서 4개 하고 오늘 아내가 이거를 추천했습니다. 짜파게티 해먹자고. 나중에 해먹고 제육볶음면, 진라면. 제가 즐겨 먹는 진라면 매운맛 4개 샀습니다. 이제 호스텔이고 먹게 되더라도 걱정 없다. 네. 오, 고구마깡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비싼 것 같아.
큐! 여보, 이거 반찬 엄청 많다? 여보, 이거 갈비탕이야, 이거? 오, 갈비탕이야, 이거는. 아. 육개장이야. 양념게장. 여기서 이 만드나 보다. 여기 만드는 거. 와인마트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만드는 거네. 저거는 뭐야? 곱창전. 청국장. 밀키트. 찹쌀가루랑 쌀가루도 있습니다. 미숫가루 있고. 오. 빵가루, 튀김가루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안 되면 살 수 없으니까. 여기 위천쌀이란 또 위천쌀 맞네? 위천쌀이 있네? 여보? 어지간한 요리에는 만능으로 들어가는 굴소스. 족발 있고요. 약 3만원. 간장 양념치킨. 간장 양념치킨 전도 있고요. 칠리치킨 양념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명태전. 와, 여기 다채롭다. 삼각김밥도 있어요. 뭐. 아, 삼각김밥 너무 큰 편해. 고추장. 고추장 조그만 거. 와사비 마요. 알룰리. 또 있었어. 저는 불고기 김밥. 네. 6.6유로 저렴한 편이. 여보, 우리 팔라펠 가는 길이랑 비슷해. 어? 팔라펠 사 먹었던 거였지. 그저껜가 어제? 그거 먹는 이거는 훨씬 낫지. 이거 지 훨씬 낫지. 아니, 있어. 여기? 여기. 여기에서 직접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양념 오이지. 2.22짜리 하나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소개해주세요. 이거 불고기 김밥입니다. 이거 네. 지금 한국 떠나서 6개월 만에 먹은 김밥입니다. 네. 엄청 맛있어 보이죠? 네. 제가 제육 볶음밥. 볶음김치도 있고요. 오이지도 있네. 괜찮 잘 들어. 이거 무말랭이. 괜찮 잘 들어있죠? 계란말이 계란말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이거 오이김치 따로 섞어요. 여기서 냄새, 만든 겁니다. 참기름 냄새 되게 많이 나네. 2유로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목맥힘이면 안 되니까 카프레스 약 하나에 700원. 네, 700원 정도. 이거 할랄 아니지? 한번 너무 먼저 먹어야지. 어때? 쫄깃쫄깃해. 한국살이야 그거. 응. 아니, 족발도 내가 살짝 만져봤는데 뭐 양념 섞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오이지, 딴지 물짝 빼가지고 하는 그런 양념 아니라 조금 더 약간 살아있어. 오이가 아삭아삭. 생은 아니지만. 그리고 간도 슴슴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저 볶음김치 한 개 먹어도 돼요?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아시다시피 차갑잖아요. 안 데피고 와서 먹는데도 이거 먹어봐. 거기 딱 지금 먹어도 맛 느껴질 거야. 아니, 양념 좀 묻은 걸로. 아니, 근데 밥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그 면밥 먹어봤어? 한국살. 면밥 먹어봤어? 아니, 아직. 멋있지? 약간 달긴 해. 우리가 유럽살 먹다가 한국살 먹으니까 쫀득한 느낌이야. 엄청 쫀득한데? 밥이 약간 딱딱해 여기. 김밥밥은 쫀득해. 아, 이 밥은 아니야. 이 밥은 좀 딱딱합니다. 여보, 근데 김밥밥은 진짜 만족스러워. 그치? 김밥밥에다가 제육 먹어. 냉장고에 있던 건데. 이거 하나가 얼마죠, 여보? 6.5유로. 14,000원. 여보, 이제 오랜만에 제육볶음 먹어서 좋아요?
네, 식사 맛있게 앞에서 앉아서 먹었고요. 이제 다시 요구를 통해서 속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지 튜브 돌아가서 동영상 편집해야 돼요. 네. 17편 여름이 여보 여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도시 가운데 하나야. 여기? 어, 그냥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길거리, 뭐 그냥 랜드마크 없고 그냥 일반적인 길거리인데 이렇게 돼 있죠. 공사장도 있고 한데도 예뻐요. 맞아. 나무가 많아 보여. 플리트 비치나 그런 데는 원체 시골이고 관광지, 공원이고 그런 데라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여름이라는 그런 옷이 되게 잘 어울리는 곳이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고 랜드마크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데 이런 정도의 비주얼이 나온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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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랜만에 제육볶음 드셔서 신났네요. 네. 여기에 이 마트에서 물 좀 사고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간식도 사고 해서 예, 숙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보가 진짜 종류별로 다 있네. 이게 무슨 난생 처음 보는 하리보. 아주 그냥 이것도 있어. 품업도 근데 이거 옛날에 먹어봤는데 맛없다. 하리보는 원래 그 쫀쫀이가 돼요. 그렇네. 그치? 일반 하리보에 그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 재미잖아. 난생 처음 보는 하리보. 뽑아도 봐요. 어이구. 그치, 완전 봤어. 이것도 봤어, 이거? 아니? 이 핑크가? 파스타. 파스타 모양. 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니뭐니도. 잠깐만요. 기본이 없어? 이거 아니야? 맛있다. 기본이 제일 아래에 깔려있는. 엄청 많다, 진짜. 과일 모양. 다양한. 어, 체리 모양. 체리 모양 하립. 어,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이거 사카 같다? 이건 딱딱한데? 이건 좀 근데 약간. 그래.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자전거 바퀴 뭐야? 잠깐만. 왜요? CF 들어오겠어요? 별로 막 맛이 있진 않네요. 다시. 엔지. 뭐 그냥. 여기 지금 독일은 특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약간 그 환경 관련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세트로 된 거 물건을 사면 0.25, 즉 25센트를 더 지불하게 됩니다. 보증금 계정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사는데, 그 여기 보면 노숙자분들이 그런 페트병을 모아요. 큰 마트 가면 페트병을 이제 집어넣으면 한 개 25센트씩 보증금이 다시 되돌아오는 시스템이어서, 여기 노숙자분들이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뭐, 네 개 모으면 1유로, 여덟 개면 2유로.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0개 정도만 모아도, 5유로 정도가 되니까, 5유로만 모아도 여기 뭐 저렴한 빵 같은 거랑 음료 해가지고 충분히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물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그걸 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돈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막 하루 종일 일해서 막 몇천 원밖에 못 벌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서 페트병을 접근성이 훨씬 폐지에 비해서 좋기도 하고 가볍고